동해 숨은 보석 청정바다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해외 나가지 않아도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 매력 가득한 울진의 해수욕장을 이규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울진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망양정 해수욕장입니다. 망양정은 관동 8경의 하나로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솔숲이 일품이고 카약 등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왕피천변 소나무 숲에는 친환경 쉼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을 갖춘 울진 엑스포 공원이 가까운 것도 장점입니다. 연인들에겐 죽변 하트 해변을 추천합니다. 해변이 하트 모양이어서 프로포즈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다 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스노클링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도 볼만합니다. 가족끼리 캠핑을 즐기려면 구산 해수욕장이 좋습니다.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드넓은 오토 캠핑장이 펼쳐지고 울릉도로 가는 수토사가 머물렀던 대풍원과 관동 팔경의 하나인 월성정이 볼거리입니다. 새벽에 구산항을 찾으면 활어 경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진에는 후정, 나곡, 봉평, 후포 등 여러 해수욕장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면서 수심이 얕아가지고 가족 단위로 오고 그러면 아기들이 그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울진은 수도권에서도 영남권에서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미소로 깨끗한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가까워서 다시 찾고 싶고 매력 있는 해수욕장 울진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5일까지 운영하는데 망양정과 후포 해수욕장은 텐트 설치비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